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설교 16번째 시간이자 아가서론 6번째 시간입니다. 신랑의 관심과 그분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책 제목이 그냥 그렇게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노래다. 그만큼의 이 그 깊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에서 비로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문가다. 나도 아가서 10년 이상 연구했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을 써놓고 책을 냈어요. 근데 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마다 다 그 의견을 제시를 해놨는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어떠한 자격을 준비시켜주는 데에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이거 해석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이건 전부 다 그 연극의 등장인물의 대사만 나오거든요. 등장인물의 대사만 나와. 이 대사를 과연 누가 했을까? 이 대사를 누가 했을까? 라는 것이 고민대가 많아요. 고민대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민대가 많은데 그것을 누가 말하였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천차만별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신랑이 얘기했다. 어떤 건 신부가 얘기했다. 어떤 건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얘기했다. 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그리고 그 알레고리컬 해석이 있어요. 알레고리컬 해석에는 이 그 여기에 있는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혜로 풀어가요. 지혜로. 지혜. 신부를 지혜로 풀어가는 뭐 하여간 다양한 해석들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그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과 9절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더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초청은 신부가 초청을 해요. 뭐가 초청한다고요? 신부가 초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이미 거기 초청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에서는 이미 천국에 신부가 있는 것이고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미 신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넘어가 봐요. 왜 우리가 신부를 공부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신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22장 2절 9절에 한 21장 2절 9절에 신부가 나오고요. 22장에 22장 봅니다. 22장 17절에 17절 읽습니다. 마지막에 초청은 누가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신부가 초청하는 것처럼 신부가 된 사람이 신부를 알고 신부를 초청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부를. 어린 신부를 아직 젖가슴이 나오지 않는 그 신부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걸 또 초청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아가서 8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숙한 자를 왜 젖가슴으로 표현했는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부끄럽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엄청나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 네. 그냥 와 눈이 확 열려요. 예.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 여자의 젖가슴의 얘기를 그 얘기를 꺼내놨는지. 예.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 비유들이 완전한 이 영적인 비유예요.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어요. 온 우주의 구원의 경륜이 다 들었어요. 주님의 계획과 마음이 다 들었다고 거기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의 그 반열에 들려면 신부 인자가 또 신부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부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설교가 어려워요. 저도 많이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은 책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는 게 있을까 봐. 예. 그래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신부가 신부를 초청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초청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부의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이것을 듣지 못하 일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옛날에 신부라고는 얘기한 말이 있었어요. 휴거받을 신부를 찾는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완전히 그것은 완전 그 사이비적인 거예요. 그 이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주장들은 다 그게 그 주님이 오는 날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하고 무슨 절기가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에 된다 막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을 모르면 신부가 안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속 내면이 신부가 돼야 되는 게 내면이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것이지 어떤 그 날짜를 어디에 여수고 있다가 아 절기상으로 나팔절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신부가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네. 7천년의 역사로 끝나는데 예? 7년 예, 한 일의 언약에 예, 환란 전 휴거를 주장했으니까 예? 2000년 밀레니엄으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7000년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니까 예? 2000년에서 7년 빼니까 92년 10월 28일 온다. 100% 거짓말이요. 그런 것들이. 그거 아니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신부가 안 되는 게 아니요. 왜? 날짜는 아무로 안 나와요. 여기도 날짜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이거예요. 깨어 있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그런 사이비나 이단들 이런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솔로몬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로 술람미 여인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서로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랑이 깊어졌다가 약간 식어지기도 해요. 약간 식어지기도 했는데 그 식어지는 것이 나중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연애할 때 엄청 그 사랑이 깊거든요. 깊은데 결혼식은 완전한 결혼은 아닙니다. 완전한 결혼. 근데 결혼이 된데 결혼 후에 신랑이 다시 찾아와요. 새벽에 밤이슬을 맞고 결혼한 집에 그 집에 찾아오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예, 네, 너무 늦었다고 그냥 안 열어줍니다. 그 신랑이 문틈으로 이렇게 손을 탁 내미니까 오 신랑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가 보았으나 결국에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 제가 한편의 설교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처음에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하나를 이루는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왜 새벽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새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은 이유가 있어요. 그 새벽에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안 열어줬단 말이죠. 귀찮았는지 뭐 했는지 아버지가 안 열어줬어요. 그게 안 열었는데 주님이 떠날 수밖에 없은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 여기 보면은 아 이거 여러분 1000번을 읽으셔야 돼. 이걸 1000번을. 근데 여러분 이 개역성경 가지고 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번역부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 1000번을 많이 읽으시고 예, 원문과 직역한 성경을 사다가 좀 많이 번역본을 여러 번역본을 한 10가지 이상은 보셔야 돼요. 번역본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번역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신랑이 그 노크할 때에 요곳에 문을 안 열었다는 게 뭐냐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찾아오실 때는 즉각적인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주님 떠나요. 그 키포인트예요. 왜 새벽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때 갈 수밖에 없은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믿을 때는 사랑의 감정으로 가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노크하실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탁탁 그때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과의 상당히 멀어져 버립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이 세루살렘 서로 연결되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원과 호두동산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호두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로 표현이 돼요. 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색깔로 연관되어 있고 그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 모양으로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고베라 하나 같은 이 고베라 주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그 고베라 송이가 나오잖아요. 예, 코페르 속전 이라는 말이잖아요. 몸값이라이다. 고베라 송이. 그런데 그 속전으로 우리가 그 빼앗겨버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 속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포도원으로 오는데 그 고베라 송이가 어떤 거냐면은 흰색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빨간색에 피 묻은 이러한 그 통호 세마포옷을 입고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그 꽃 하나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누구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랑이 떠나자 신랑이 아니 신부가 그 신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막 물어보고 막 찾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신랑을 만나요. 신랑을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신랑도 그 기뻐하고 그러면서 신랑을 다시 초청을 하거든요. 신랑아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똑같이 3장에서 이 결혼 초청을 우리가 비도 그치고 겨울도 끝나고 나의 사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초청이고 이것이 천국으로 초청인데 여자가 다시 남자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 둘로 가자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 보면은 동네로 가서 유수 가자 이렇게 7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수가로 가자 이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가서 어떤 무슨 유수갈 무슨 오두막으로 가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인가요? 우리나라에? 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 동네라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동네라는 원문의 말이 코페르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서신이에요, 이게. 그냥 이 두 남자가 무슨 썸 타기 위해서 무슨 오두막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데 그 언어 속에, 그 색깔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 이게 풀어드릴 테니까. 아, 이렇게 깊이 있는 거 어떤 이런 책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린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연애할 때 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원을 은 1,000개를 세를 놓았어요. 은 1,000개를 넣고 너가 가져라 이렇게 벌어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은 1,000개를 벌어먹는 것이 배다른 오빠예요. 배다른 오빠. 배다른 오빠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되는 두 존재가 있으니 배다른 오빠로 등장하는 것은 천사고요. 여자로 등장하는 신부로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천사에게 맡겨준 것이 결국에 인간에게 넘어오는데 인간에게 의해서 그 함자만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그 포도나무 하나에 은전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은 1,000개로 그걸 맡긴다는 것은 1,000개라는 것은 많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1,000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알 하몬 무리들의 바알 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을 신부로 얻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단 이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엉겅퀴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구출하러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하몬에 있는 그 바알 하몬은 이 아가서 읽어보면은 어디에 있다고 나오냐면은 이 여자가 원래 4장 8절을 말씀 보면은 레바논에 있다고 그래요. 레바논에. 레바논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은 레바논의 포도원인데 엔게디에도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엔게디의 포는 엔게디라는 아주 눈, 제가 눈 얘기했는데요. 새벽에 한번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세루살렘 성이 동서남북에 세 개씩 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어떤 은이란 내밀한 장소가 있는데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그 눈은 뭐냐면 주님의 눈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 주님의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들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눈에 귀신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귀신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가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면 더더욱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더더욱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2, 3대에서 만약에 우리 기도한다면 잘 보이게 되는데 그런 눈들이 좋아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바알 하몬에 있는 그것에 이 그 오빠들이 그 새로 얻었는데 이것을 동생한테 억지로 맡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죄책 가운데 눌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솔로몬이 자기의 그 포도밭을 구경하기로 또 무슨 시찰하기 위해서 오다가 둘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을 알게 되고 솔로몬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다섯 가지를 알게 되죠. 그 다섯 가지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선언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가곡의 시작은 중간을 딱 때리는 거예요. 어떤 중간. 처음부터 설명이지 않아. 어떤 과정이 있었다.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갔다가 어떻게 둘이 만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상상으로 맡겨. 그 앞에는 상상으로 맡기고 갑자기 그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탁 하면서 왜 입맞추기를 원해? 그럴 때 다섯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섯 가지가 첫 번째가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 두 번째가 그분의 기름 부음. 2절, 3절, 4절에 나와요. 세 번째가 그분의 이름. 네 번째는 그분의 신분. 다섯 번째는 그분의 처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의 사랑은 붉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고베라 송이로 그 붉은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기름 부음이죠. 예,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기름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이 기름은 원문에 보면 감람류예요. 이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성령과 기름을 기름부터 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도행전 10장 38절 그가 나가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귀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된 이 관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속정을 지불함으로 화목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 소원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그래서 다시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결국에 그걸 만난다. 함으로 이 여인이 밤중에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옷도 뺏기고 순찰이 막 얻어맞고 막 이러는지만 자, 어제 그 남편을 나는 찾고 싶죠. 찾고 싶죠.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을. 이렇게 함으로 간절히 찾는 자가 결국에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아가서 8장에 하면 나는 평화를 찾는 여인이라 이렇게 원문에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기는 8장 10절 말씀 보면은 나는 그가 보기에 평화를 찾는 여자 같구나. 이게 원문이에요. 예, 그래서 술람이라는 것은 솔로몬에 대한 여성 명사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죄가 없어서 불화가 없어져서 예, 그분과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첫째는 평화, 평강이십니다. 평화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솔로몬이 아니라 신약에는 뭐로 나오냐면 예수로 나와요. 뭐라고요?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자라고 있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오는 거예요.
그 왕성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성육신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나무가 사과나무로 표현됐다고 제가 2장에도 얘기했고 8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과나무로 표현된 빨간색의 생명나무 그분은 생명나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왜 포도냐? 한 알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한 알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열매가 신부가 탄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때 두 가지로 더 표상으로 나타난데 하나는 성류로 나와요. 성류. 성류는 빨간 것에 안에 보면 많은 열매들이 들어 있어요. 많은 열매. 그래서 이 성류 같구나. 나는 너가 성류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알알이 맺혀져서 그 톡 터진 그 안에 엄청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어린 신부들을 자라게 해서 그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또 식물 얘기가 더 한 번 더 나올 텐데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 예, 그분의 신분은 왕입니다. 1장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예, 데려가시기를 원한 아직 합방한 게 아니라고 나중에 신부라는 명칭이 아직 안 써져요. 예, 그런데 표현이 꼭 이미 그 들어간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처소가 어떤 처소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분의 신분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분을 얘기했는데, 신분은 왕이에요. 이 왕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왕은 관심이 세 가지의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 넘어서 세 가지예요. 이분의 왕이면은 신하들을 잘 관리하고 부인들을 잘, 무슨 부인들이 많잖아요. 예. 네, 그 다음에 후궁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첫째는 양떼에 관심이 있어요. 뭐라고요? 양떼에 관심이 있어요. 양떼. 두 번째는 포도원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포도원에. 양떼라는 게 중요하고요. 포도원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 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동산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이 관심사예요. 여기 왕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 세 가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데 양떼를 그분은 지키는 자예요. 자, 1장 7절을 봅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 얘기했다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정확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3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것은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3장에 가면.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가 한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향하여 하는 얘기인데요. 당신의 양떼를 치는 곳과 먹이는 곳과 정오에 한낮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가르쳐 달라. 그리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당신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모르는 남자니까 얼굴을 면사포로 가려야 되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얼굴을 가리고 왔다가 면박을 가리고 왔듯이 남의 양떼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말해다오.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 얘기하므로 양을 치는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신분은 첫 번째 신분은 왕이지만 이분은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날 목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알고 그 나를 따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부를 때도 내 어린 양을 치라 많은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신부가 다시 자라서 많은 성숙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양떼 항상 있어요. 자, 보세요. 2장 6절을 봅니다. 2장 6절. 2장 6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양떼, 양떼가. 양떼. 그 양떼가 나오는데 2장 6절이 아닌데. 2장 16절. 네,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떼를 먹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양떼에 관심이 있고요. 결혼한 후에도 항상 양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신랑은 2절, 3절입니다. 6장 2절, 3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의 양떼를 먹이는 도다. 늘 양떼를 먹이는데 그 양떼를 먹이는 장소가 자기 동산이에요. 동산. 이 동산은, 동산은 4장 12절을 보면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안샘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에 데려가지 않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중에 양떼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떼.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당신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당신은 목자의 신분이, 그리고 우리가 양떼가 되기로 하는데 그 양떼만을 쭉쭉쭉 따라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은 일찍 죽으면 어린 양은 표상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을 얘기해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가는 정결한 처녀에 딱 이렇게 딱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항상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에 그런 그 사실 나오잖아요. 가다가 베다니로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이빨에 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는 동생은 말이 그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이 저렇게 발치 앉아가지고 저러기냐고 좀 날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좋은 너도 잘하고 있지만 그녀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기에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덜 받아요. 주님이 뭘 관심 있는가를 들어야, 알아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딱 들으니까 나중에 옥합을 딱 깨뜨리는 거예요. 죽을 때, 죽기 전에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딱 해서 옥합을 딱 깨뜨린다고, 그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하면 주님은 나를 좋아하시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를 동산의 깊은 그 우물가로 그를 초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 포도원이나 있으라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데, 항상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한 달란트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눈여겨보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도 싫어하세요. 그것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은밀한 동산 지성 속까지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관심이 있어요. 포도원도. 네, 포도원도 관심 있는데, 이 포도원보다는 처음에는 포도원이잖아요. 그 포도원 어딘가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동산이. 아시겠죠? 그 동산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밖에 우리가 것이 엉겅퀴가 있는 그곳 있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이 있는 것, 똑같은 표상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인데요. 이 포도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 산출하는 장소예요. 처음.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된 자가 동산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비전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놓고 비워놓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요, 이 포도원,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은 그 여자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서 이 포도원의, 포도원이라는 게 일종의 구약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인 교회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일하고 있을 때 그 포도원을 그래도 이 여자가 오빠가 맡겨줬는데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포도원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요.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우리의 포도원. 왜?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산출하는 그 구약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에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확히는 주님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은 거기에서 처음 사랑과 데이트를 하는 장소는 거기였으니까. 그러다가 성숙한 자가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이 얘기를 포도원을 얘기하고 있고 이 포도원은 바알 하몬에도 있다고 8장 11절에 얘기하고 있고 1장 14절은 엔게디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있을 가능성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많다.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결국에 신부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1절이나 6장 11절, 6장 2절을 보면은 그 동산이 나오는데 그 동산은 아주 은밀한 거예요. 그 동산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요. 완전히 헌신된 일꾼이 됩니다. 성숙한. 그래서 그것이 호두동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동산에 그래서 주님은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동산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의 처소를 이 여자는 잘 알고 있어요. 4절입니다. 1장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침소입니다. 밀실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이것을 결국에 성막으로 치자간다면, 성막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방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무슨 사랑을 나누자, 남녀가 사랑을 나누자,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나의 좀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처소로 인도하는데 그 처소가 뭐냐? 이 왕이 머무는 그 방이잖아요. 처소인데 그 왕이 머무르는 그 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기 와서 살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너를 사랑해서 원래 내가 너의 나와 너는 짝이었는데 내가 잃어버렸어 잠시.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과나무에서 아래서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네가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다시 구출해가지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있는 이 거처에 너가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 그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처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을 했던 이 땅에서 사랑을 했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 처소를 소개하냐면 1장 16절이에요. 1장 17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 여자가 한 얘기죠.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러니까 장차 둘이가 결혼해서 신방을 꾸미게 될 것을 이 땅에서는 포도밭과 같은 푸른 어떤 초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7절은 신랑이 한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들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 집을 짓게 되면 대들보, 들보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그래서 들보는 뭘로 만든다고요? 백향목. 쭉 뭐 수십 메타가 쭉 올라가는
백향목 있잖아, 레바논에. 그 백향목으로 길다란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잣나무도 백향목까지는, 백향목은 막 두 사람도 이렇게 안 돼요. 뭐 큰 나무들은. 그러나 잣나무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석가래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석가래로. 그런데 이 집이 뭐냐? 이 집을 보세요. 자, 열왕기상 5장을 열어볼까요? 이 집이 뭔지.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그 집을 지어요. 열왕기상 5장.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집을 지었대요. 그 집이 뭔지를 볼까요? 10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만든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레바논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우리가 오라는 것은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성전을 지칭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데 천국에 있는 나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 17절에 우리의 집으로 바꿔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의 집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나는 너를 성 안으로 데려가서 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가 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그 주님과 하나 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초청하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는 것이지 무슨 둘이 침실로 들어가서 무슨 썸씽을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 너희들에게 이 천국을 내가 원래 내 집이야. 내 집인데 내가 너희들에게도 줄게. 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와 결혼하게 되면 우리의 집이 된단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집은 천국을,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91편에 다윗은 이걸 잘 알아요. 다윗은 이미 천국을 다 가봤어요. 자, 시편 91편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은 다 경험을 했어요. 요 솔로몬이 이 경험한 걸 다 경험 미리 했어요. 자, 시편 91편 1절입니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것이 결국에 천국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에 들어와서 신부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부가 사는 조서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도 집이 다 틀려요. 가서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왕권 신부와 왕후 신부와 비빈 신부와 시녀 신부가 사는 집이 틀려요. 주님 앞에 더 가까울수록 엄청나게 멋진 집이에요. 멀수록 좀 더 작은 집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은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뭐냐면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샀을 때 주님을 더 많이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표현해내므로 주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천국에 갔을 때에 아무래도 14만 4천 명 쪽으로 더 속함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아름다움의 교제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연애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분이 평화하고 구원자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을 평화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왕일 때 우리가 결혼하면 왕비가 되어서 신랑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의 집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포도원이요 그리고 양떼요 정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산안까지 은밀한 곳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